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브레비폴리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지금 이제 농장에서 데리고 온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어가지고, 나름 농장에서는 햇빛도 또볼수 있는 또 환경이고,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요. 이 브레비폴리아가 물이 들면 이렇게 빨갛게, 네, 얼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 브레비폴리아는 크라슐라 이제 속하는 이 다육이고요. 층층층층 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입장이 하늘 위로 탑을 쌓으면서 올라가는 다육이 종류입니다. 이렇게 잎으로는 잎꽂이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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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랐을 때 잘라서 삽목을 해가지고 번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. 브레비폴리아는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. 이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은 잎꽂이가 잘안 되는 아이들이어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맨 위에 있는 이 얼굴이 달랑달랑해서 잘 떨어지거든요. 여기 맨 위에 얼굴이 떨어지면 적심을 하는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떨어진 곳에서는 저렇게 얼굴이 두 개가 나오고, 네, 조금 더 얼굴 수가 많아집니다. 여기 위에 보면 지금 다 얼굴들이 한 번씩 떨어졌다가 이렇게 두 개씩 다 올라오게 된 아이들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딱두 포트가 있어서 뭐 많은 양을 오늘 합식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작은 화분 골라왔어요. 제가 화분은 이 도양 화분을 쓸 건데요. 제가 예전에 다른 다육이를 한번 심었다가 몇 개월 동안 쓰지 않았던 화분인데, 혹시 몰라서 오늘은 뜨거운 물로 한번 살균을 한번 해 주었습니다. 여기에다가 오늘 브레비폴리아 합식을 해 보려고 해요. 너무너무 귀여운 화분이죠?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브레비폴리아를 이렇게 신발 화분에다가 제가 역시 적심했던 아이들을 여기다 심어주고 있는데,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요 아이들은 요렇게 통통한데 지금 많이 말라져 있지요. 요 아이들은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오늘 물을 좀 주려고 합니다. 요 아이들도 물 이렇게 가득 먹으면 아주 통통해지고 아주 예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지금은 이제 여름 동안에 물을 많이 이제 못 먹었다 보니까 요렇게 많이 얍실해졌어요. 빨리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자. 이 브레비폴리아는 가을에 아주아주 아주 성장을 잘하는 다육이에요. 가을에는 물도 아주 좋아하는 다육이라서 이제 가을이 돌아오면 물도 듬뿍듬뿍 주면서 빠르게 성장을 시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요 아이들은 따로 뭐 화분에서 털어줄 게 없을 것 같아요. 줄기 하나하나를 다 적심을 해서 개체 하나하나씩을 심어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저도 심어줘도 될것 같거든요. 이렇게 하나씩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자리만 좀 잡아주고 한꺼번에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자구가 있잖아요. 요런 자구들은 되도록이면 합식을 하실 때 바깥쪽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더또 햇빛을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. 이런 작은 자구들이 안쪽으로 모이면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잘 성장을 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식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구가 있는 쪽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네 돌려서 심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이 밑부분이 하엽이 생기면서 더 많이 이제 성장을 하는 다육이에요. 그렇지만 물을 너무 많이 아끼다 보면 이 밑에 하엽이 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목대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.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는 아주 흠뻑 주시면서 키워줘도 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브레비폴리아도 마찬가지고요. 뭐 희성이랄지 언성이랄지 이렇게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은 위에 한번 듬뿍 네, 혹은 포트를 사도 좀 풍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, 그래도 작은 화분을 좀 선택을 해서 오밀조밀 심어주니까,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지요.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주고, 네, 사이사이에다가 또 흙도 넣어주고 자리를 좀 잡아보겠습니다. 어차피 이제 이 화분은, 앞뒤가 좀 구분이 되어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앞에서 봤을 때 조금 예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이렇게 해서 네,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요즘에 이제 다시 분갈이도 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화분이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합식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네요. 정리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아유, 이제 햇빛 받고 또 얼마나 더 예뻐질까요? 아, 진짜. 이렇게 작긴 하지만, 이렇게 옹기종기 또 합식을 해놓으니까, 네, 군생이 부럽지가 않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품종의 다육이이기 때문에, 아, 너무 예쁘다. 앞으로 더 예뻐지고 더 빨갛게 물드는 모습도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레비 폴리아였어요.